와, 넉언니, 넉살 또 나왔네요. 지난번에 케이윌이랑 나왔을 때도 엄청 웃겼는데 오늘도 완전 기대돼요. 내가 왜 넉언니예요? 그랬더니 아, 자기 미모가 뭐 어? 미모가 뭐 예. 예사롭지 않았다며 옛날엔. 아,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. 제가 머리도 좀 길고 예. 얼굴도 약간 좀 이렇게 좀 곱상하게 생긴 편이고 그래서 내가 몸도 좀 어디가 작고. 곱상 얼굴이 또 작고 어 예. 그치 남자치곤 그렇죠. 작네요. 몸 자체가 작아요. 키도 어. 작고. 아니 근데 머리는 원래 그렇게 단발. 예, 머리 긴지는 조금 오래됐어요. 머릿결이 곱네. 진짜. 예, 머리 뭐 트리트먼트도 하고. 아니 어제 감았고 예. 충분히 머리에 기름칠이 많이 된것 같아요 오늘도. 예. 뭐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머릿결 비법 하긴 해요. 좀 알려줘요. 그러니까 비법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냥 이제 샴푸만 쓰다가 요즘에 이제 염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뻣뻣한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뭐 집에 있는 뭐 린스나 뭐 예.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요즘에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. 예. 신경 써주시는구나. 아 너무 뻣뻣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하게 되더라고요. 2983님이 2983님 넉살 송지효 씨 닮았다고도 유명하잖아요. 이야. 근데 진짜 보는 라디오 보니까 옆선이 송지효 씨 느낌 있어요. 고와요. 곱네. 진짜 닮았어요. 어, 살짝 네. 있네. 송지효 씨 굉장한 미인인데. 아 예예. 예. 상처 송지효인가? 어. 3초. 3초 송지효도 아니고요. 한 응. 0.3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. 갑자기 운동화권 묶다가 확 일어설 때쯤. 아. 느낌이 네. 살짝 그 살짝.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저 송지효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갖고. 아유 뭐 이거 뭐 사실 기분 나빠하면 이건 정식인 거잖아요. 그 정도 아니에요. 아 그렇죠. 예, 예. 괜히 제가 이를 부풀려 버렸네요. 그치 그치 예. 이를 부풀렸네. 아, 가만히 나 있을 것을. 그치. 가만히 예, 예. 있어요. 예예. 예. 죄송합니다. 예. 네. 최민기님 뭐라고 하셨어요? 아 최민기님 보는 라디오 얼핏 보고 여자 세 분인 줄 아셨다고. 역시 고우시네요 넉살 형님 이렇게 아, 보내주셨네요. 그러니까 넉살 씨는 성격은 어때요? 고와요? 터프해요? 아, 그것도 약간 반반인데 근데 약간 여성스러운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되게 세심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 작업할 때는 다를 때는 그냥 저도 그냥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. 별로 뭐.